기본이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펌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쟁이 넘버원 미쓰리 헤어 수희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능력 있는 개인 브랜드 쟁이 넘버원 원장님들 만나 뵙고 다니고 있는 홍원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미쓰리 헤어 수희 원장님 만나 뵈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쓰리 헤어라고 하면은 뜻이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아름다움, 세 가지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지었던 건데 지금 뜻, 말 그대로 자유다, 그 다음에 눈뜨다, 탐하다, 이거는 제가 모티브를 잡은 게 드라마 제목에 부제로 쓰이더라고요. 그 부제 쓴 분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거를 쓸 수 있겠냐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좀 좋은 뜻으로, 네, 의미로 다시 갖게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미가 아름다울 미자에서 미, 네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아름다움, 네네, 네. 뜻이네요. 그러니까 매장을 들어오니까 벌써 이렇게 미는 자유다, 미의 눈뜨다, 미를 탐하다, 이렇게 멋진 문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미용의 길로 헤어 디자이너를 하게 된 계기나 그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원래는 축구선수가 꿈이었죠. 정말 한 10년 가까이 축구를 했었고,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부모님의 좀 반대도 있었고, 주변에 또 이모가 미용실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거의 영향을 좀 받아서 미용을 좀 택한 부분도 있고. 미용 경력은 어떻게 되시고, 얼마나 되시고? 미용한 지는 한 18년에서 19년, 그리고 네. 디자이너 된 지는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대학교 앞인데 지금 와보니까 뭐 다른 대학교도 그렇지만 특히 더 여기 아주대학교 앞에 미용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네요. 사실 뭐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앞에 가면은 많이 붙어있는 게 그 저가 미용실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렇죠. 있어요. 이쪽은 어때요? 이쪽도 저가 미용실들이 꽤 많아요. 미쓰리헤어는 지금 커트가 어때요? 지금 남자 요금은 평균 15,000원에서 2만원 네. 정도 될 거고 네. 그다음에 펌은 기본 6만원부터 시작이고 일반 펌은 그럼 뭐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가격에 대한 저항감은 없나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네. 저가를 좀 찾게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고객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만큼의 가치를 저는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격으로 고객을 흔들리게 하고 싶진 않아요. 원장님 그 SNS를 보다 보니까 오래가는 펌, 유지가 되는 펌 이런 그 표현을 본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말 그대로 펌의 원리만 충실해도 충분히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뼈대의 움직임을 더 활용을 한다고 하면 건강한 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재밌는 여담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고객님이 친구들 7명을 데리고 미용실을 가져가지고 지정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하셨대요. 7분이 머리가 다 똑같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디자인을 비슷하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커트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염색 같은 경우는 정해진 컬러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열펌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요. 펌 같은 경우는 100명을 똑같이 하더라도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게 고객의 모발 상태 어느 한 사람 다 똑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발에 맞는 프로세서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100명을 다 다른 레시피로 따로따로 들어가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지만 100%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열펌에 있어서 세척에 관한 생각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 세척은 무조건 필수예요. 펌 같은 경우는 모발에 잔류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세척한다고 해서 펌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모발 속에서는 펌제에 대한 원리나 과정이 다 이미 진행돼서 끝난 상황인데 최대한 깨끗한 상태에서 열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척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잔류한다고 하는 것은 펌하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알칼리제요? 잔류 알칼리라고 그쵸,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깨끗하게 샴푸를 해야 된다? 네네네. 네. 그럼 마무리 샴푸, 세척? 마무리 샴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는 게 특히 마무리 때 컬이 풀어질까 봐 샴푸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고 3일 정도 샴푸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중화제를 3일 동안 방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오래될수록 모발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산화 수소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 때는 무조건 샴푸가 필수로 돼야 되는 게 최대한
펌제라든가 그 다음에 중화제 발랐던 부분들을 훨씬 더 깨끗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만 잘해도 네네네. 건강한 모발을 지킬 수 있는 네네. 비결이다. 그렇죠. 직원들하고의 소통은 그러면 뭐 친하게 지내시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할 때는 물론 원장하고 직원일 수는 있겠지만 일적인 또 외에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직원들한테 좀 많이 편하게 하는 편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장님의 매장은 어떤 매장으로 고객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세요? 진실된 미용실이고 싶어요, 고객들한테. 뭔가 돈적인 부분으로 고객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미용실은 아 정말 진실되구나, 투명하구나 이런 미용실을 좀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제일 큽니다.